안녕하세요. 요맘이에요. 편스토랑 류수영, 어남쌤이 참간초 소스와 골뱅이를 이용해 참간초 면을 만들었어요.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해. 골뱅이 참간초 면 저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요맘. 참간초 기본 소스로 간장 3스푼 반, 참기름 3스푼, 식초 2스푼, 설탕 2스푼인데 저는 2인분 기준으로 간장 7스푼, 참기름 6스푼, 식초, 설탕 각각 4스푼씩 넣었어요. 통조림 골뱅이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저는 큼직한 골뱅이가 좋아 그냥 자르지 않고 사용했어요. 골뱅이에 참간초 소스 버무려 30분간 절여주세요. 저는 좀 더 매콤하게 먹고 싶어 청양고추 다져서 골뱅이 절일 때 함께 넣어주었어요. 적 양배추, 오이도 채 썰어주고 상추는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블랙 올리브 동글동글 슬라이스하고 대파와 양파 가늘게 채 썰고 식초 한 스푼 넣은 찬물에 10분간 담가 매운맛 줄여주세요. 쌀국수면 넣고 80% 정도 삶은 후 쫄깃한 식감 위에 얼음물로 식혀주세요. 그릇에 쫄깃한 면 담고 파채, 양파, 적 양배추, 상추, 오이 담고 참간초 소스 속 메인 쫄깃한 골뱅이까지 올려주고 블랙 올리브 토마토 토핑과 참간초 소스 4스푼, 고춧가루 1스푼 위에 뿌려주면 완성! 골뱅이엔 시원한 맥주가 빠질 수 없죠. 맥주캔 땁니다. 새콤한 맛, 매콤한 맛, 고소한 맛에 아삭한 야채와 쫄깃한 골뱅이의 식감까지 여태까지 먹어본 편스토랑 메뉴 중 단연 최고였어요. 저 내일 또 만들어 먹으려고요.